설마 나 기다린 거예요? 애인이 둘씩이나 있으니까 바쁜 건 알겠는데 저녁을 먹고 올 거면 먹고 온다고 얘기라도 좀 해주죠. 밥상 다 차려놓고 된장찌개도 다 끓여놨는데.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먹은 걸로 칩시다.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맛있게 끓였는데. 먹은 걸로 치자고요. 설마 굶고 기다린 건 아니죠? 진우 씨 밥까지 두 그릇 싹 다 먹었어요. 인내심 벌써 잊었습니까? 아, 무슨 여자가 먹을 것만 보면 사주고 못 써요?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치사한 거 알아요? 진짜요? 키 크다고 유세해요? 키 작아서 좋으세요? 그냥 집에서 된장찌개 먹어도 되는. 그럼 그냥 집에 가서 된장찌개 먹을까요? 에이, 시켜놓고 그냥 가요? 돈 아깝게. 왜 그래요? 자요, 먹어요. 손은 씻었습니까? 안 씻었어요. 먹지 마요, 그럼. 사람이 성의를 보이면은. 아, 됐어요. 참고 먹어보죠. 근데 이 시간까지 저녁 안 먹고 뭐 했어요? 그 일하느라 바빠서요. 나도 작업하느라고 못 먹은 거예요. 진우 씨 기다리느라고 안 먹은 거 아니에요? 나 이제 누구 기다리느라고 밥 안 먹고 그런 짓 절대 안 하거든요. 창렬이 자식한테도 밥 안 먹고 기다린 거 들키고 그랬습니까? 그게 배에서 그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. 먹는 거라면 사족 못 쓰는 여자가 밥까지 굶어가면 목매니까 차이긴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준호 씨한테 지금 열심히 수업 받고 있잖아요. 괜히 반성하는 척 하지 말고 어서 먹어요. 진우 씨 너무 잘 먹었어요. 배 터져 대해질 것 같아. 남자 앞에선 그런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. 맨날 잔소리. 진우 씨 여자 만들기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스트레스 푸는 데는 짱이야. 한번 너도 쳐봐. 힘껏. 아씨, 나 무서운데. 팔 빠지면 되지. 자, 할 수 있다. 힘껏. 옳지. 아, 좀 더 세게 쳐봐. 진우 씨, 500원만. 500원만 줘요. 이게 스트레스 푸는 데 짱이에요. 밥까지 샀는데 이제 삥까지 뜯습니까? 후식비로 500원만 500원만 줄래? 난 널 사랑한 게 아니었어. 나한테 넌 비 오는 날 차량하게 흠뻑 젖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뭐 그런 강아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. 그만하죠. 좀만 더 할게요. 몇 번만 더 하면 속이 확 다 풀릴 것 같아요. 이런다고 박혜인 씨 속 풀리지 않아요. 차라리 창렬이 자식 뺨이라도 갈겨요. 혜인 씨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거 아닙니까?
뺨 때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? 난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밖에인일 텐데요.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그냥 화풀이 하는 거에 불과할 텐데요. 뭐 그럼 개인 씨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을 것 같냐고요? 그걸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지 끝나는 건지,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진호씨! Long time no see.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? 여기 리모델링 해드리고 처음이죠? 맞았어. 아이,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그렇게 한번 들려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크해? 죄송해요. 제가 너무 바빠서.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. 누구? 아, 저 친구인데요. 부탁 좀 하려고요. 진짜 친구? 친구 맞아요. 친구. 친구. 물 가져와! 또 다른 애? 친구랜다. 아, 그게 동생이라 그러지 그랬어요. 배다른 동생이라고 의심받을 일 있습니까? 자, 어떻게 드릴까요? 저는 잘 모르는데.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. 앞이요. 네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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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어디서부터 선물 대야 되는 거야, 이거? 세계학원 얘기 다 잘 돼가고 있는 거지? 예? 예. 아, 대답이 이렇게 힘이 없어, 사내 자식이. 아이고, 하나자네. 아이고, 얼마나 됐어. 아이고, 예. 예, 잘 지내셨습니까? 네, 예. 준비됐어요? 네. 괜찮아요. 나만 믿어요. 가볼까요? 둘이 알아? 아니, 개인아, 네가 어떻게 여길 얘랑 온 거야? 울만 하니까 왔겠지.